정선으로 아래아래 정선으로 출발하기 앞서서 예. 우리의 상근이 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 어? 사실 요즘 그 그렇습니다. 지상현 씨가 굉장히 스케줄이 바쁩니다. 아,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비중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이번 사실은 우리 1박 2일 스케줄이 갑자기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변동이 되면서 대부분 우리가 급하게 스케줄을 변경했는데 예. 다들 별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이 1박 2일 다들 메인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제일 지혜가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저는 심지어 이거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 스케줄을 조정했는데 지상일 씨만 부득이하게 진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빈자리가 거절하지도 않아요. 원활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착한 지상일 씨가 나름대로 자기가 방송 후배 중에 가장 아끼고 가장 잘생긴 한 분의 후배를 추천해 줘. 이분을 말해줘. 기대된다. 정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텔레비 떨어져요. 아주 재미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승우가 비슷한 캐릭터예요. 언제 까일지를 모르고 형님은? 재미난 말을, 재미난 단어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타이밍을 놓쳐요. 자, 예전에 사실은 개그 콘서트에 이제 개그 콘서트 대단한 스타가 돼서 브라이트로 나와가지고 한 7년째 바닥에 흐르게 드디어 바닥에서 거의 묻힐 뻔하다가 기사에 생겼습니다. 김병철! 소개 잘 들었고요. 네네. 예, 오늘 그럼 저는 대충해도 본전이네요. 왜냐면 저는 왜 못해도 본전입니까? 오늘 한 주만 나왔잖아요. 아니 잘하면 여기 붙일 수 있어요, 형님. 여기 한 박스만. 근데 이런 잠깐만요. 잠깐 방금 잘하면 고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명을 보내야 되잖아요. 타이밍 타이밍. 야, 길가 하는데 기차 지나간다. 아유 내 타이밍이야 내 타이밍. 아이고 걱정. 야, 박. 야, 박복하다 박복하다 해도 한 시간에 한 대 가는 기차 인질 간다. 내 인질이니까. 야. 우리가 탈 기차를 일단 거절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또 복부를 해가지고 뭐 세 명을 타고 가고 세 명을 다 탄다 오늘은. 야! 차가 타고 간다 했는데 야! 오늘은 예스맨 전원! 전원! 탑승! 야! 한 명은 타지 않지. 전원이 다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타지만 자승이 있느냐? 열기야. 아, 그렇지. 하늘입니다. 아니, 대신이라고. 아니, 강원도 가는데 입성하는 대신이 다녀올게, 이거. 입성이야, 입성. 입성. 법불법 게임을 통해서 두 명은 입성을 해야 됩니다. 와. 자, 서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순서를 할 거예요? 예? 웃기는 순서를 하죠. 웃기는 순서를 안 치죠. 그럼 서서 하시려고, 형님? 형님은 난지도록 하시려고. 아니, 자신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 자, 우리 이 청량역에서 가장 아름답게 소문났다는 영문을 소개합니다! 두 명 입성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이디어를 하면 될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탈락이 됐을 때 기분이 안 나빠야 서로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따라하는데 네 명은 저렇고 두 명은 괴로우면 네. 우리가 팀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여섯 명을 냉정하게 보시고 네. 정말 내 눈에 가장 잘생겼다 생각하는 두 명 1등, 2등은 성하는 거예요. 야, 왜? 야, 왜? 안장하는구나. 나도 안장하는구나. 나도 안 듣구나. 나는 확정적이구나. 네가 가장 잘생겼다. 2등. 내가 볼 땐 이 사람 잘생겼다. 당신은 잘났어요. 와. 하나, 둘, 셋. 김정. 저는 옥동자하고 육동당 이런 급이에요. 못생겼어요. 김정철 타자! 자, 이제 김영철보다는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다섯 명 중에 네가 제일 잘났다. 야, 진짜 고기들이야?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굿! 생겼다, 여러 셋! 야!
저기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제 그 김민철 씨도 와서 좋지만 네. 지상열 씨하고 스케줄 조정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상열 씨가 네. 오늘 촬영을 참여 못하게 됐잖아요. 네. 혼자 지금 낙후됐는데 근데 뭔가 분위기는 깔끔해요. 좋아. 쾌적하고 원활해. 지상열 씨 네. 촬영을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한 명언을 한마디씩 와우. 명언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명언 있어요. 뭐요? 당신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야, 그 죽었다는 얘기야? 아니, 아니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했어. 저도 안 했어.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소중한 걸 몰랐는데 네. 카메라 좀 보고. 카메라 좀 보고, 이렇게. 자주 놀다 인데 자주 놀다 인데 제발, 빠라고! 아, 진짜 33이에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33인데 어디서 내 나이 33이면 유행이 되겠네요. 30인이 되고 김광석의 서른 주음에 듣잖아요. 정말 눈물 흘린다 이거. 야, 우리 서른 카메라 봐야 돼 이거 지금. 그 카메라 여기 있는데 자꾸 너희 좀 보고 얘기하니. 아 이제는 말해봐. 이제는 즐기는데. 어디까지 도착했는데 지금? 어? 뭘쯤 온 거야 지금? 야 방송원에서 우리가 지금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던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평일이 돼가지고 지금 자리가 많이 남거든요. 나도 우리가 수박 다니고 지금. 아니 우리 처음에 예. 우리가 입사하는 이유가 만석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1, 2등을 뽑았는데 다 스텝이지 다 스텝. 스텝이 다 앉아서 지금 자리가 엄청 비어요. 아유 누워도 되겠네. 우리가 하등에 서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서요. 왜요? 왜요? 게임을 붙고 보고 우리 게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연정. 시청자 여러분들 원주역에 도착. 우와 벌써 원주야? 그래? 다 쓰잖아 이게. 호두유 앉으면 안 돼요. 호두유 앉으면 안 돼요. 게임이에요. 우리끼리 정해서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게임하고 게임에서 졌는데 어떻게 앉아. 형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왜 게임을 앉혀요. 그렇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방송을 하는 거야. 영철이 씨한테. 아, 너무 귀여워. 뭐야? 오케이, 가지. 형이랑 같이 있으면. 어, 앉으시게요? 호동이 형. 호동이 앉으시게요? 우리 게임에서 졌잖아요. 지금 형 오케이 여기까지 혼자 다 정리하고 마무리. 마무리 막 상의할 게 있어가지고. 아 서서 하시면 되지. 카메라 감독님. 게임에서 어차피 졌고 서서 하셔야지. 아니 자리가 남는데 왜 서와요? 자리가 네? 남는데 지금. 우리는 아, 게임을 했잖아.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을. 거의 다 왔어요. 두 시간 남았어요. 두 시간만 서서 하시면 돼요. 두 시간만 가면 되는데. 아니 뭐 억울하시면 주민한테 뭐 게임을 제안하세요 그러면. 아니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오늘 제안을 꽤 있는데. 그냥 보정에 주민한테 뭔가 제안을 해서 둘이 먹으면. 예. 아, 한 번씩 때려서 소리 안 내기. 와. 와, 진짜. 와! 빅게임이다. 빨리 빨리. 먼저 때려 봐. 아니, 빨리 먼저 때려. 아, 이거 너무 이거 때리는 거 좀 그렇잖아요. 예, 여기 기다릴게. 원초잖아요. 예. 이거 잡고 소리 안 내기. 좋아요. 3초. 3초. 소리 안 내기. 머리 하나라도 뽑히면 그 대신 멀치 살라. 1초. 잠깐만. 초를 세지 마시고요. 2초. 이거 시작하면 10번. 이거 진짜 시작합니다. 진짜. 시작. 이거 했을 때. 1초. 했을 때. 2초. 그럼 앉으세요. 제가 수상할게요. 진짜 이거 서로 서로 자꾸 소리 나는 사람 지는 거죠. 준비 자.
너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돼. 손상도 다 보여. 빼면 찢어질 수 있어요. 조금 안 나질 거예요. 진짜 무식하다. 준비 시작. 야, 땀. 소리 나면 지는 거야. 소리 나면 지는 거야. 먼저 소리 나면 지는 거야. 종민 잘 참는다. 종민아 이길 수 있어. 안쪽 가야지 종민아. 안쪽 가야지. 안쪽 가야지 종민아. 안쪽 가야지. 오. 오 아싸 아싸 아싸. 와. 오. 또 도전 또 도전하자 도전. 우리 그럼 내가 제가 게임 하나만 다른 걸로. 뭐? 10초 동안 참기, 5초 참기. 뭐야? 간지럼.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 정말로. 간지럼. 어. 그것도 잡고. 약초 잡아줘. 잡아주고 잡는 거야. 자, 잡으세요. 야, 와. 배명이 수분 수분대 수분. 꽉 잡아 꽉 잡아. 이 게임이야 게임. 몇 초 몇 초.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아야지 오래. 초롱대.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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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약해. 벌써 말려, 벌써 말려. 벌써 말려. 서다, 서다, 서다. 아, 왜요? 안녕하세요. 아, 왜요? 다 생각해. 제 생각이잖아. 어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 죽을 거 같아. 와, 공부 짱이다. 자, 손 좀 풀고요.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주세요. 개사랑이 한테 하면 개사랑이 하지 마. 뭐야, 저네. 준비, 초대해주세요. 시. 아니, 동전은. 시작! 시작했어, 빨리 해야 돼. 무당씨는 오늘 기분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어요. 지금 시간대. 선물! 왼쪽! 지금 와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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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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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초야, 몇 초야? 6초야, 6초! 3분의 1, 3분의 1! 한 분 더 뭐, 또 뭐 하세요? 누구 홍철이 남아시겠어요? 홍철이 남아요. 할 이유가 없는데요? 홍철 할 이유가 없는데 할 이유가? 이거 단순한 거 빼 고진동이 괜찮아요. 단순하지 마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기면 이기면 점수 가서 손 하나 더 주기. 오케이. 가장 어려울 때. 아 지금 제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박수. 자 하게 되는구나 이게. 자 덜고 들어게. 뭐야 의지 한거 없이. 야 안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들어? 둘. 드림 안 뜨는데. 시작.
어지훈 씨가 사실은 그 감기 몸살로 아까부터 컨디션이 좋잖아요. 몸이 지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뭐 30-40분 동안 우리가 좀 양해를 해주고 네. 우리가 다섯 명에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잠시 뒤에 15분 뒤에 네. 저희들이 도착할 역에 제천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오, 거기 알아 유명한 곳이에요. 제천역에 가장 유명한 먹거리 있답니다. 아, 네, 알아. 가락국수! 가락국수! 가락국수가 있는데요. 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 번만 더 정민 씨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가락국수가 있는데요. 네. 가락국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2분밖에 없습니다. 2분? 왜요? 그 역에 정차하는 이 기차 시간이 2분입니다. 응. 2분 동안 빨리 내려가서 가락국수를 시켜서 먹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빠르게 활동하면. 아니 이거 그만 이걸 뜨거운 물에다 마시고 한 그릇 다 먹고 돌아오면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예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정민 씨가 그걸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요? 오, 오케이, 오케이. 정민 씨가 누구와 대결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안장님 만약에 2분 내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아니 기차가 떠날 거 아니야 알아서 못해 이거 알아서 와야죠 저 일행이잖아 일행 아, 저, 그러니까요 만약에 아 종민 씨 알아서 와야지 알아서 와야지 종민 씨 저 한 번만 도움 전화 아니 저 또 왔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한지라 크기 오 꼭 전화하고 싶으세요 그럼 진짜로? 하고 싶습니다 해줘 지면 어떻게 하려고 지면 만약에 지면 또 지면 소원 와 진짜 할만해 다들 소원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야 맞아 약속이니까 해요 하겠습니다 진짜로 해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빅 이벤트 누가 먼저 성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먼저 당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다 네. 당하겠다고요 자 여권을 잡아주시고요 여권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야생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2분 안에 가락국수를 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못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이 알아서 어떻게든 정성껏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요. 자, 시간을 제대로 하죠. 시간. 쉬겠습니까? 시계 저기 지금 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해야 됩니다. 포기! 포기! 준비. 지. 잠깐만. 진짜 잘 가겠다. 준비, 시.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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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이시고요. 자, 작가님. 17초 넘으면 바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이즈 좀 해주세요. 꼭. 그렇죠. 17초 네. 넘으면 제 생각이 됐습니다. 호두님과 같지만. KBS